H라고 하는 브러쉬 스크립트 MT 폰트입니다. 근데 이 글씨를 마치 획을 그리듯이 써 내려가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림패스를 이용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 영상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쇼아 획이 써서 그려지듯이. 물론 이제 방법은 이건 트림패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고. 트랙매트라고 하는 기능 중에 논으로 되어 있는 현재 이 구조죠. 그리고 요 폰트는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에 알파 매트 H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지정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그 묘한 선두께에서 매번 고민하다가 뭐 어때? 만들었지? 쉽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웃라인 처리. 아웃라인 처리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타입 메뉴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컨트롤 시프트 O 아니면 익스팬드, 오브젝트 익스팬드를 통해서도 줄수 있는데 쇼컷 단축키가 있으니까 바로 이걸 눌러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메뉴에 아웃라인, 컨트롤 Y, Y, Y. 왜가 아니라 Y입니다. Y 눌러서 조각이 되어 있는 걸 애들 보셔야 돼요. 컨트롤 Y는 본래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 H자 모양인데요. 여기 획이 이렇게 지나가서 싹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도 문제없고, 내려 그려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바로 패스파인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아주 중요한 작업이니까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H 로고, H 로고, F7. 이게 오리지널 모양이고요. 오리지널은 그대로 남겨놓고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리지널 뭐 52, 듀플리케이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 조각이 필요해요. 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뭐 누르시고 듀플리케이트 52 혹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뉴인데 그냥 뉴를 누르면 레이어가 생성되고요. 끌어다가 떨어뜨리면 이게 듀플리케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H1, 2, 3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보지 않고 요 장소에 머물러 보고요. 요것처럼 보이는 이 라인을 잘라내야 됩니다. 깔끔하게. 일단 락 컨트롤 2. 펜툴 이용하는 건 어디나 똑같은 법. 네, 펜 툴의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가 논인 상태. 물론 스트로크 컬러만 있어도 되는데 필 컬러는 안 됩니다. 스트로크 컬러만 있어도 되는데 필과 스트로크가 없어도 잘라낼 수가 있어요. 둘다 논인 상태죠. 자, 멀리서 보겠습니다. H자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그쵸? 이렇게 잘라낼 예정이에요. 중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끊어보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Y. 이만큼은 디바이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켜놓고 봐야 되겠지만 깔끔한 면이 되게 나머지 떨궈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스트로크 컬러를 제가 접어들어 갈게요. 스트로크 컬러는 없어도 잘라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잘라서 없애지는 거예요. 이래야지 깔끔한 브러쉬 스크립트체가 이렇게 휙 휘어진 것 같은 느낌을 얻어낼 수 있는데, 자, 이 친구가 바로 트랙매트의 알파의 한 조각이 될 거예요.
자, 요, 그래서 뒤에 있는 컬러는 제가 브로 스트로크 컬러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몇몇 기능만 이용하신다 좋아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를 모르시면 에펙트 그런 표현을 못 하십니다. 그 정도밖에. 자, 그러면 여기 잠겨져 있던 오브젝트 컨트롤 알트 2를 눌러서 언락 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요 마디와 마디를 이렇게 일부를 선택한 다음에 디바이드 처리해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F9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요만큼을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딱 잡고 딜리트. 이 어차피 이쪽은 필요하진 않아요. 다음인데 여기 아직 남아 있죠? 요만큼을 선택해 볼게요. 외곽에 있는 이 스트로크 컬러가 없는 얘와 얘를 자를 목적이고 나머지는 없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바이드 해주시고요. 더하기 플러스 모양의 얘는 지워볼게요. 이랬을 때 H자가 아주 깔끔한 형태로 남게 돼요. 회색이니까 뭐 블루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다 F7, H1은 다 끝났네요. H2에는 락을 풀어주시고, 레이어 락을 풀어준 거고요. None 혹은 슬래시를 눌러서 컬러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따내야 되는데 방해가 되죠? 아웃라인 뷰, 컨트롤 Y 눌러주시고, 여기 마디가 여기 걸쳐야 돼요. 여기 걸쳐지고, 마치 브릿지처럼, 요렇게, 요렇게, 컨트롤도 끊어주고, 두 녀석 다,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가 논인 상태입니다. 논 상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얘를 깨워서 컨트롤 알트 2. 자, 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바이드 2.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어 없앱니다. 예. 네. 전혀 다른 레이어에 준비되어 있죠. H1, H2, H3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 친구를 선택해서 요번에는 요만큼만 뜯어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획이 수평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아예 아웃라인 뷰에 맞춰 놓으시고, 글쎄요, 스냅드 포인트를 눌러 놓고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 갖다 대면 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 스냅드 포인트라고 해요. 그렇지. 스냅드 포인트 끊어주고, 잠깐만요.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칼질을 좀 따로따로 해야겠습니다. 스냅드 포인트 쓸만한데? 스냅드 포인트가 어디 있냐? 단축키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찍고 베지어 커브가 완성될 때그 찍었던 점들을 스냅드 포인트라고 해요. 스냅드 픽셀은 솔직히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있네요. AC. 에이씨, 예, 큰 따옴표. 예, 요거 꼭 눌러놓고 한번 해보세요. 요건 체크 끄셔도 될것 같습니다. 체크 끄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여기 탁, 네모난 박스가 보이면 포인트가 지정된 거예요. 컨트롤 Y. 잠궈놨던 이 H자 형상을 선택한 다음에 디바이드. 자, 위. 이렇게. 이렇게도 지워보세요. 이렇게 선택해서 마디가 끊어져 있으면은요, 요 마디들을 한번 누르면 요만큼 나머지는 바짝 긴장하고 있죠? 한번더 딜리트를 눌러서, 딜리트를 두번 누르면 돼요. 깔끔하죠? 컬러는 무관한데, 안에 있는 필 컬러를 좀 다르게 구분해 볼게요. 필 컬러, 스와치에서 색깔을 정해봤습니다. 노란 색깔. 자, 레이어 F7으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1, 2, 3. 네, 요렇게. 이 툴을요, 선택하신 다음에 이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요러한 아트보드 툴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프리셋을 펼쳐 보시고 맨 위로 쭉 올려 보시면 선택한 거에 맞게 선택한 아트에 맞게 아트보드를 조절해서 바로 컴포지션 크기도 그대로 맞춰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fit to selected art. 여기에 맞추시고 커스텀으로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케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예, 임포트 컨트롤 I를 눌러주죠. 컨트롤 I를 눌러서 PDF 예, 여기 보시죠. 가져올 수 있는 애들. 일러스트레이터 AI, PDF 혹은 EPS. EPS는 인쇄 전용이다 보니까 PDF냐 AI냐. 저는 PDF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냥 가져오겠다. 여러분 여기 해당된 PDF 선택하신 다음에 예, import as 요 부분에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 레이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요걸로 체크해 주시고 예, import를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composition이 하나 생겼어요. H 로고 하는 느낌으로 더블 클릭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은 예, AI이긴 하지만 PDF 역시 그대로 가져옵니다. H123, 52는 여분으로 남긴 거예요. 안 보여도 되겠고요. 컴포지션은 기본적인 컬러는 블랙으로 늘 나오니까 컨트롤 K를 눌러서 이 블랙 컬러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마음대로 쓰시는데 예, 화이트나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늘려달라고 하면 예, 뭐 아트보드 크기에 딱 맞추다 보니까 딱딱 맞게 나와서 뭐가 이게 이상해? 아, 괜찮은데 조금 늘려주세요. 예, 원래 이제 컴포지션은 그 딱 맞춰도 되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에스펙트 레시오 비율 유지를 잠궈주시고 약간 남기시는 것도 예, 컴포지션의 크기를 약간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몇 픽셀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H 형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트림 패스 작업을 해볼게요. 이 오리지널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52번 기다려봐. 예. 글씨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요거부터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일단은 대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찍어놓고 하시면 마스크가 되니까 빈 곳을 찍어놓으시고 요 모양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클릭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H만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전혀 별개인 곳에 예, H자가 시작되는 야 이거 근데 획 자체가 돌아간 거는 너무 정신 없네요. 선의 두께를 좀 크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나눠서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 이렇게 잠깐만요. 선의 두께를 커지거나 작게도 해줄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기본 형태로 놓고 아 잠깐만요. 이게 안 보이는데 요 끝에는 안 보이는데 이럴 때 바로 컴프 크기가 좀 크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요 메뉴에 요만큼을 제가 그렸던 거예요. 자, 잘 됐냐? 애프터 이펙트는 별도의 펜 툴과 관련된 툴일 때나 이 화살표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이구 좀 이렇게 맞췄어야지 미안해요. 잘 맞춰놓고 트림 패스 해봐. 여기는 두껍고 가는데 여기 이게 합쳐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누르면 안 돼요. 개별적인 작업은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해놓고도 이 선은 두께를 제가 좀 접을게요. 잠시 뒤에 동그라미가 안 되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 자체가 확실히 예쁜 획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트림 패스 작업을 해놓을게요. 이게 H1 아래로 H1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마스크라고 할게요. 쉐이프는 맞는데 H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스크인데 H1의 마스크. 완전 무시하시고요. 했던 대로 작업을 하십니다. 해서 요걸 눌러서 트림 패스 앞에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인데 이거는 2초 간격으로 그리는 걸로 할게요. 2초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내 끝은 창대하리라. 오케이, 기죠? 홈 누르고,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자, 슉, 이야,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선언을 해야 되겠죠? 트랙 매트가 보이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애, 바로 위에 있는 애밖에 안 돼요. 자, 어디 보자. 그려지는 거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손끝을 둥글게 하는 거. 손이 많이 간 만큼 모양은 참 예쁘게 나오는데, 손이 많이 가는 게얘 단점이에요. 부츠캡으로 라운드 캡 해서 처음에 그려지는 거. U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U. 키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죠? 자, 모양 자체가, 일단 선의 굵기를 좀 굵게 주고,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진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원래 이런 데 마무리가 안 예뻐갖고 일로 왔던 거였는데, 어때요? 한번 해봐. 수어, 어이구, 뭐 다른 게 개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H자의 첫 번째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작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요거는 어떻게 하지? 예,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표현됐던 그 파란 색깔이 글자가 돼요. 선 색깔이 글자가 된다는 점. 파란 색깔로 계속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2초 간격으로 정해 볼게요. 아니 뭐 그냥 그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요거 내리는 거 어렵지 않겠죠? 요렇게 그리면 되니까 여기 밖에서부터 선을 그려주는데 라인이 손이 안 보이면 마스크 작업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얘를 찍고 하면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No.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안 보여야지 마스크 작업이 아닌 개별적인 선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걸로 이렇게 손이 아주 두꺼운데 가늘게 하셔도 됩니다. 선끝은 볼수 있게 하되 바로 밑으로 이건 직접 끌어내려 봤습니다. 하기 전에 스트로크 끝부분을 둥글게 해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가늘게도 충분하긴 한데 일정량의 두께를 주고 해볼게요. 자, 이제 트림 패스 테스트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왔다 갔다. 컨텐츠 옆에 애드를 눌러서 트림 패스. 동일한 방법으로 엔드 값을 2초 지점으로 잡아놓고, 왜냐하면 동시에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계단식 배열을 하려고 해요. 2초 지점으로 이동했지. 시작했고 홈 눌러서 이 지점은 역시 값을 제로로 놓고 키프레임이 생기고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가늘게 시작하는 게 아주 예뻤거든요. 여러분 스트로크의 두께도 두께를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모질라죠? 이때 한번 구경해 보시죠. 가게에는 모질라단 말이야. 트림패스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혹시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 한번 해보셔요. 여기 스트로크의 웨이트가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웨이트도요. 현재 두께. 현재 이 두께로부터 좀 두꺼워져. 점차 이 두께로부터 좀 이때부터 커지고 싶다 한다면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웨이트. 갑자기 안 보이냐? 여기 있다. 스트로크. 위트. 요거 눌러주고 여기가 어느 정도에 끝나는지 잠깐만요. 알 수는 없네요. 요거 꼭 눌러보세요. 선이 두꺼워지는 시점에 위드를 38로부터 조금 증가시키려고 해서 이때 넣어봤고요. U를 눌러서
타이밍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완성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때는 K를 누르시면 바로 이 지점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자, 키프레임 간의 이동하기 J, K, 한 번 더 K, 그렇지. 요 타이밍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때는 선이 두꺼워졌으면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자, 선이요. 가늘었다가 이때 살찌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뚱한 느낌이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선 두께도 가늘게 해줄 수 있구나. 선 색깔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자라고 하는 고유의 컬러를 글씨 색깔로 표현하기 직전인데, 저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게 들어갔죠? MK 아니죠. MH2라고 이름을 동일한 마스크 역할을 할 거니까 엔터 복사 요 자리에다가 놓고 붙여놓고 숫자는 2번 밑에 있는 애 마스크 작업이 될 거예요. 좀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너무 어려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벡터 레이어긴 한데 이거 자체에서 벡터 레이어 그대로 쓸게요. 자, 볼까요? 예. 그래서 두 개가 각기 다른 컬러이긴 하지만, 요거는 뒤에 타이밍을 다르게 줄 거니까, 일시에. 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후견인들은 얘를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위에 있는 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부분. 자, 일단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따로 솔로 체크를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건 노란색이죠? 예, 맞습니다. 노란색 엄청 두껍네요. 엄청 두껍구나. 이거는 힌트를 드려볼게요. 요게 주인공이에요. 요게 주인공이고요. 노란 색깔의 획이 그려지는 것처럼 맛이 보일 건데 역시 위에다가 별도의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획을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획이 지나가는 것 같이 엄청 두꺼워지네요. 이것도 두께감을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 할까요? 충분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빈 곳을 찍어주면 이 작업이 끝난 거고요. 이건 애초부터 두꺼워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두께인지는 얘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애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왕 두꺼워도 되겠는데, 진짜. 왕 두껍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요? 엔터 붙이기. 복사했던 그 글자를 그냥 다른 데 복사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활용해 봤던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쉐이프 패스에 패스까지 노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끝부분을 라운드 캡 자, 이렇게 해주고 트림 패스를 헐막손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인정 힘듭니다. 이런 작업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걸작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츠 지점에 완성되는 걸로 합시다. 뭐가? 엔드가요. 그리고 처음엔 늘 똑같이 값을 성경 구절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예, 이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대상이 위에 있는 애를 알파. 또 나름 또 변수가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어디 한번 볼까요? 완전히 지나갔나요? 예, 원래 모서리가 뾰족하네요. 모서리 자체가. 글씨 자체가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리지널.
원래 뾰족하구나. 원래 뾰족합니다. 중국에 좀 얼마나 좋을까요? 폰트 자체를 그렇게 개발하셨는데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일러스트 할 줄 안다면. 자, 그러면 오리지널을 제외하고 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요, H1과 H2와 H3입니다. 각각 알파, 바로 알파 매트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러분,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따로따로 배열하느냐. 예, 계단식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이 친구죠. 먼저 보일 거고요. 요 둘이 짝꿍이에요. 둘이 짝꿍이라 가려져 있는 눈 표시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요 상태로 밀어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을 보고 하실 거라면 얘네들과 글쎄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다 켜놓고 할까요? 이렇게 선택해서 U. 와우, 복잡하다. 자, 여기서 짝꿍식 얘와 얘가 먼저 가고 얘와 얘가 그 뒤에 따라가는 식으로, 아니 이 친구들까지 시프트 키를 누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H2 MH2부터 여기까지는 시프트 눌러주고 여기서 계단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밀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려지고 난 다음에 잠시 뒤에 다음 게 그려지고 여기 나와 있는 얘와 얘는 잠시 뒤에 회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려지는 거 보고 약간 마치 쉼표를 찍듯이 이렇게 배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깔끔한 라인. 잠시 뒤에는 샥. 다음에는 샥. 이 브러쉬 스트로크 자체가 이런 모양을 띄고 있어서 여기 컬러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DF에 있는 본래 모양 자체의 컬러를 바꿔주면 알아서 바뀝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자, 완성된 거야? 예, 이렇게 해서 획이 그려지는 장면이 연출이 다 됐습니다. 손이 많이 좀 가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획이 막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완벽한 모양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 라인으로 그렸던 트림 패스들은 여기 획이 따로따로 그려지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게 돼 있죠. 자, 글자 색깔 중에서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 블랙, 검은 색깔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본 자체에서 색을 구분해 놔서 그래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글자 색상들을 파란색이나 어느 색깔로 한번 통일화 시켜볼게요. 예, 다시 왔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자, 밑에 있는 거는 상관없고,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컬러를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파란 색깔은 어떨까? 일단 하나 색깔로 통일시킬게요. 블랙? 아니. 파란 색깔, 아니 노란 색깔. 예, 여러분 자유롭게 골라서 이 레이어 3개가 애들이 다 바뀌어 있죠. 중요한 거는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S. 그리고 잠시 뒤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확인 한번 해보죠. 업데이트가 돼서 예, 불과 몇 초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샥, 샥, 샥. 야, 근데 끝 모양은 좀 딴 애들처럼 획이 이렇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뾰족한 거야? 예, 여러분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 스크립트 M체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도 둥글게 해주세요. 아, 그렇다면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기 바로 레이어 바로 이 친구네요. 오케이. 그래서 순간 가리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밑에는 오리지널이고요. 컨트롤 Y를 눌러서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P 펜툴 점 추가를 해서 추가한 다음에 그대로 방향키만 오른쪽으로 조금 건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좀 부드럽게 Alt 누르고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어때요? 부드럽지 않나요? 네, A 키로 조금 다르게 어디까지 갔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서체 자체 이렇게 조금 다듬어 보는 것도 일러스트레이터의 또 매력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코너 레디어스를 값을 건들어서 컨트롤 Y 끝에 둥글잖아요. 그죠? 세이브. 예, 그냥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야. 싸삭싹싹. 네. 자, 이렇게 해서 H 로고 작업이 끝나는 것까지가 에피소드 1편이었습니다.